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싸임의 쌤 홍원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12년 특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섹션으로 연고전, 고연전을 준비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과에서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에 일반 학과들은 대부분 별도의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고대, 고대와 연대 중에서 과연 어느 대학이 보다 더 많은 지원자 수가 있는지 또 그만큼 또 인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3월 학기 그리고 또 2021학년도 9월 학기 2022학년도 3월 학기 이미 입학이 이루어졌고요. 2022학년 9월 학기 지금 입학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합격자 발표를 할 겁니다. 자, 2021년 3월 학기는 고대는 78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연대는 자료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준으로 보면 785명인데 자, 9월 학기로 넘어가서 2022년 9월 학기 보면은 고대는 좀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785명에서 713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한국 학제가 일반적으로 3월 학기다 보니까 3월에 지원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그리고 외국인 전형 이 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9월 학기 시작이 좀 더 부드럽고 또 원래 학기의 시작을 해외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9월 학기 지원자 수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월 학기나 9월 학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의 2022년 9월 학기를 보면은 총 702명입니다. 여기서 702명이라는 숫자는 글로벌 인재학부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국제캠퍼스에 UIC 있습니다. UIC의 UD는 물론 신촌에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 외에 하스라든지 ISED는 사실은 4년 동안 송도 캠퍼스에서 물론 일부 학생들 신촌 캠퍼스에 수업을 듣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송도 캠퍼스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좀 제외하면은 578명이 됩니다. 사실은 일반 학과 기준으로 보면은 고대랑 차이가 많이 있죠. 고대의 일반학과는 대부분 이제 고대는 일반학과고 별도의 캠퍼스가 없기 때문에 713명이 전체 일반학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물론 국제학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연대는 국제학부 포함해서 702명이기 때문에 거의 고대랑 연대랑 2021년 9월 학기는 아주 비슷한 그와 같은 숫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는 별도로 카드 한 장을 더 쓸 수가 있어요. 즉 6개 대학 지원인데 연세대는 2개 대학 즉 2개의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전형이 글로벌 인재학부입니다. 글로벌 인재학부 부분 것은 206명을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908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월등하게 고대보다 앞선 인원이 많은 수를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인재를 제외했을 때는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고대랑 연대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대가 11명 정도가 더 많이 지원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제캠퍼스 UIC 포함해가지고서 하스랑 ISED 이 지원자들을 제외하면은 578명이 되기 때문에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고대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인데 순수 일반학과로 볼 것이냐 일반학과 기준으로 볼 것이냐 UIC를 포함해서 볼 것이냐 그리고 글로벌 인재학부를 포함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고대와 연대 그와 같은 승패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3월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신학기가 시작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생겨가지고 캠퍼스가 좀 활력이 넘칩니다. 연세대는 이번 3월 학기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무려 1056명입니다. 고대 816명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200명 가까이 많은 인원이 연세대로 몰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캠퍼스를 제외하면은 966명이 되고 또 글로벌 인재학부 부분 것을 제외하면은 853명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와 같은 경쟁률을 봐도 연세대가 고려대보다는 인원이 다소 소폭이지만은 대략적으로
30에서 40명 정도 그 선에서 더 많이 지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2021년 9월 학기에는 글로벌 인재학부가 206명이 모집됐는데 이 차이를 봤었을 때는 계략적으로 113명이 글로벌 인재학부를 모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인재학부의 정확한 숫자 2021년 3월 학기는 좀 더 확인하고 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2021년 9월 학기입니다. 고대는 624명이 지원했습니다. 연세대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구체적인 수치는 2022년 3월 학기는 연세대가 많이 더 지원했다. 그래서 연세대 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학기 기준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고대는 UIC를 포함해서 국제학부를 포함해서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연대보다 11명이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학기는 글로벌 인재를 제외했을 때 글로벌 인재학부를 제외했을 때는 고려대가 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를 포함하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근데 글로벌 인재학부의 좀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린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린까지 포함하면은 당연히 연세대가 앞섭니다. 그래서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2022년 9월 학기 고려대 승 연세대 패, 2022년 3월 학기 기준으로는 연세대 승 고려대 패. 그래서 지금까지 1대 1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대나 고대나 다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부분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연세대나 고려대나 너무나 그 지원하는 그 수가 비슷하는 거예요. 연대 지원하는 수랑 고대 지원하는 수에 편차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702명과 713명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853명 일반학과 기준으로 816명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고대 624명인데 연세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론이 되어져요.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고대도 동시에 지원한다. 이렇게 추론되어지고 고대 지원하는 학생 당연히 연세대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일한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봤습니다만은 지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해 연도에 지원을 할 때는 어차피 한 해 기준으로 6개 대학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3월 학기를 먼저 지원하는 경우에는 6개 대학 카드를 다 쓰면은 9월 학기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6개 대학 제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3월 학기를 먼저 지원한 학생은 9월 학기 포함해가지고 3월 학기에 6개 카드를 다 썼으면은 9월 학기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으냐, 많은 경우의 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히 9월 학기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학기에 무려 6개 대학, 6개 카드를 쓸 수가 있고 해가 지나면은 별도의 학년도가 되기 때문에 3월 학기에 또 6개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에 먼저 지원할 것을 전달드립니다. 물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스카이 아니면은 다른 대학은 안 갈 거예요 하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은 3월 학기에서부터 지원을 해도 관계없어요. 3월 학기에 스카이 3개 대학 지원을 하고 3개 대학 중에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9월 학기에 그 3개 대학이나 또는 조금 낮춰서 서울대 빼고 고대연대 또 다른 대학을 이렇게 3개 지원을 해서 타진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 나는 스카이 아니면 안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3월 학기나 9월 학기 중에서 3월 학기를 먼저 지원해도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스카이 안 되면은 성대, 서강대, 한양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9월 학기에 먼저 지원을 하고 6개 대학 지원하고 그리고 또 3월 학기에 6개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년도 9월 학기에 이미 진행이 되고 원서 접수가 서울대 고대 연대는 끝났습니다. 다른 대학 지금 원서 접수 받으면서 입학 사정에 바로 진행되고 요 부분이 4월달 5월달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원 안 한 학생은 고대 연대는 이미 다 지났어요. 서울대 포함해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대학
지원을 하면은 9월 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대학들 안 되더라도 내년에 3월 학기에 또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고 9월 학기를 반드시 지원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월 학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9월 학기는 대학별로 접수기간이 다르고 접수기간도 굉장히 길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다만 3월 학기 2020년도 3월 학기를 준비할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7월 초에 불과 3, 4일 동안에 한꺼번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고대 연대의 지원자 수랑 더불어가지고 학년별 학기별 지원에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지원자 수는 고대와 연대 특히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1승 1패였습니다. 2022년도 9월 학기 연세대과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어느 대학의 승리를 거둘지 전교육과정 10년 등의 연고전 고연전을 2편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전교육과정 12년 특례 연고전 고연전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